시장을 움직일 마켓 무버, 자동차 부품주도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지 이 부분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2024년에는 완성차가 예상보다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신차 수요를 보이면서 이 완성차나 타이어 부분에서 호실적을 기록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환율이 완성차나 타이어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덕분에 상반기에 상당한 기업들이 예상보다 실적이 좋은 상황이었죠. 이에 지금 정부 밸류업 정책 수혜감 기대감이 좀 가득 보이진 대표적인 저 PBR 관련주로서 특히나 이러한 이슈 덕분에 저 PBR 구간에 탈피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완성차가 예상보다 잘 흘러갔는데 지금 부품은 어떨까요? 이 부품은 예상보다 더 괴리감이 좀 커지고 있다. 완성차와 괴리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장거래로 장기간 살펴보면 뭐 같이 움직일 상황인 만큼 저희는 오늘 부품주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품주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낼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 다음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완성차가 호실적을 보이면서 이 부분 장기적으로 보면 부품주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품주 측면에서 주주 환원 강화 기조가 보이면서 좀 기반이 탄탄하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글로벌 PR 대비 시 밸류 여력이 좀 괜찮을 것이다 라는 감안을 해보면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안에서 또 주목해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이 하이브리드 관련된 성장성입니다. 하이브리드 올해 좀 두드러지는 전망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이 부품주와 연관이 되는 걸까요? 그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브리드가 계속해서 많이 팔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연 이 관련주들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수출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단단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품업체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왔는데 이 안에서도 미국과 인도의 동반 진출을 지속하고 있는 부품주들이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현대모비스부터 한온시스템, HL 반도와 SL까지 지금 단순히 한 지역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그리고 이 미국 지역까지 점차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부품주도 움직이지 않을까 이 완성차의 호실적을 뒤이어서 부품주도 뒷받침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품주 시장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저희와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또 다른 종목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성훈 차장님께서는 오늘 또 실적을 발표한 본느 가지고 오셨는데 김시윤 팀장님도 오늘 화장품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 분 다 가지고 오신 거 보니 그만큼 정말 핫한 섹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기업, 요 업종 가운데서 뭐 탑픽은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사실 화장품 너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사도 괜찮을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첫 번째 뭐 산업에 대한 성장, 구조적인 성장은 계속 나타났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화장품 섹터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물론 현재 화장품 섹터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게 1분기 실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1분기 화장품 수출액 자체가 23억 달러가 나왔는데 좀 비교군을 놓고 보면은 양극재가 18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물론 전년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큰 폭의 이제 좀 둔화세가 나오긴 그죠, 했지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이 양극재를 이겼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수출이 잘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수출액에 더해서 1분기 실적 잘 받았 그로 인해서 주가의 강세가 나왔는데 그럼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재 실적 잘 나온 것은 다 알겠고 주가에 반영이 다 되었어. 그러면 앞으로 하반기에도 화장품 실적이 꾸준하게 유지가 될 것인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화장품 섹터 지난해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강세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산업 리포트라든지 기업별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항상 실적 좋았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더 좋을 거야. 앞으로도 더 좋을 거야. 내년 같은 경우도 더 좋을 거야. 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계속 화장품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 리포트의 기업이라든지 목표주가 상향이라든지 올해 실적 등을 따져보게 되었을 때 이번 상반기보다 하반기는 더 좋아질 것이야 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결국 현재의 실적보다 더 나은 하반기 실적을 기대해본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화장품 섹터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거기다가 더해서 현재의 주력 포인트는 아무래도 비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 그렇죠.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결국 우리 증시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실리콘투라든지 본느처럼 현재 미국 쪽에서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조금 더 주목도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인그루드 랩이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결국 트렌드 자체가 화장품의 이제 인디 브랜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결국 좀 기업이 많지가 않은 ODM 같은 경우가 더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저는 화장품 섹터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투자를 할 때 포인트는 언제 매수를 하느냐입니다. 그죠. 아무래도 화장품 섹터 단기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특히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투자 주의라든지 혹은 심리적으로 약간의 타격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어서 나는 본격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눌림 현상이 나왔을 때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이제 실적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고 앞으로 실적이 발표가 되었을 때 주가가 오른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직 실적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항상 제가 화장품 섹터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어요. 화장품 섹터 가지고 왔는데 그중에서 좀 많이 가지고 왔던 기업이 VT라는 기업입니다. 네, VT. VT를 저는 현재 화장품 섹터 쪽에서 최선호주로 꼽고 있는데 여전히 리들샷이라는 히트 상품을 가지고 계속해서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1분기 같은 경우도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것을 전망하고 있고 YOY 대비했을 때 3000% 이상의 이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의 차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제야 막 고점을 뚫어 보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여전히 VT의 리들샷이라는 제품의 히트를 보게 되었을 때 앞으로 성장에 대한 여지는 더 크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힌트를 얻었던 게 다이소에 갔더니 리들샷은 없고 VT의 다른 시카 제품만 있더라. 그러면 좀 갔는데 내가 안 사고 오기엔 좀 아쉬우니까 다른 제품이라도 사오는 거죠. 그런데 써보니까 좀 제품 괜찮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시카 제품도 현재 매출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전히 VT의 매출 같은 경우도 성장할 여지가 굉장히 크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최근에 단기간 급등에 따라서 주가가 약간 눌린 현상이 그러네요. 나와줬기 때문에 현재 22,600원 라인대를 지지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매수가 아니라 VT를 매수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조정세 가운데서 22,000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때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좀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좀 이제 화장품 섹터 같은 게 단기간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보니까 맞아요. 내가 100%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100% 지금 이 자리에서 몰빵이 아니라 10%, 20%, 30%씩 분할적인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VT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 많으실 종목일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5% 이상 현재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그리고 22,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매수 유효하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매수 들어오고 있고 오늘 시장 2%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삼성중공업이니까 가져왔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네. 삼성중공업에 대한 뭐 의심을 좀 많이 했었던 부분이 좀 3월, 4월 달에 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실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물론 230%까지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떨어졌고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좀 떨었던 상황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실적이 어떤 전분기 대비해서 떨어지면서 약간 쉬어가지 않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주가는 올라갔거든요. 다시 한번 신고가를 지금 기록했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역시 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여러 좀 약간은 아쉬웠던 부분은 좀 시장에서 좀 왜 그랬냐면은 이 다른 이 조선 업체들 대비해서 어떤 뭐 방산이나 여러 사업 부분이 그렇죠. 있는 게 아니라 삼성중공업은 무조건
그 거의 다 대부분 보면 조선 쪽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멘텀이 없지 않냐, 없는지 않냐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지만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지금은 어떤 신고가를 기록하는 걸 봤을 때 삼성중공업의 장점이 분명히 계속 지속될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FLNG 쪽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중공업이 뭐 절대적이지 않냐. 우리나라 안에서도 절대적인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삼성중공업의 해양 실적, 그 해양 부분 쪽의 실적 부분은 지금 대세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신다.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신다. 이렇게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시은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로봇 업종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약간의 이슈가 있었어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좀 자율주행보다는 로봇 쪽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랜만에 바닷가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주말 사이에 또 다른 이슈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DX 부분 조직 개편을 통해서 로봇 사업팀을 해제를 하고 그 좀 이제 로봇 사업팀 구성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부서로 복귀를 하거나 CTO 선의 TF로 재배치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오피셜한 내용들은 아니고 좀 이제 보핏의 기술력이 예상보다 떨어지게 되면서 전담팀을 유지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졌다라는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고 혹은 휴머노이드 쪽에 에서의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결국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삼성전자가 로봇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만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로봇 섹터 좀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슈가 단기간에 좀 단발성을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주말 사이에 다시 한번 삼성전자 쪽에서 이슈가 붙어지게 되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다시 한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최근 들어서 AI 쪽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와지고 있는 게 뭐 음성 AI라든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지고 있는데 결국 AI 섹터가 성장하면 할수록 로봇 산업 같은 경우도 함께 동반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결국 이제 섹터에 대한 성장이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로봇 산업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기대감을 상당히 가져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현재 지금 주가의 탄력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삼성전자와 연관성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변동성이 좀 키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부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뭐 에브리봇이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꿈틀꿈틀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좀 주가가 올랐을 때보다는 분할적으로 천천히 관심 있게 볼 단계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우 차장 그리고 김시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